자, 더운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 언제 그렇게 더웠냐는 듯이 이제 무더위는 사라지고요. 이제 들판에는 곡식이 여물어 가고 이제 과일도 빨갛게 익는 가을 그리고 한가위가 찾아왔네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즐겁게 명절을 보내는 한가위지만 아, 안타깝게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수능이 이제 한 50일도 채안 남은 이런 한가위 가지고 다들 이제 가족들 모여가지고 맛있는 거 해먹고 그리고 즐겁게 보내고 있을 명절에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을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 메가스터디에서 준비한 자 추석 릴레이 특강, 아, 우리 지구학 대표 강사 엄영대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가위를 보내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했냐면은 항상 수능은 그해 이제 6월, 9월 평가원에서 출제되던 개념들이 다시 반복돼서 특히나 고난도 주제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6, 9월에 나왔던 자료들을 한번 쭉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그중에 이제 뭐 단순 자료 해석이나 단순 암기적인 내용들은 약간 빼고요. 전체 6월, 9월 하면은 40문제 정도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한 30문제 정도의 자료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0문제 자료를 해석을 하다 보면은 지구학원 처음부터 끝까지 평가원에서 올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개념과 주제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첨부해드린 교환을 참고해가지고 한번 올해 6, 9월 평가원이 어떤 내용들을 출제를 했고 그리고 평가원이 수능에서도 어떻게 출제하려고 하는지 그 전체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추석 릴레이 특강 과학탐구 지구학편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별의 질량과 생명 가능지대. 이게 예전에는 항상 1번으로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1번으로 출제가 안 되고 중간으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자료를 보면은 중심별의 표면 온도가 있어. 그럼 중심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질량도 크고 광도도 크잖아요. 그때 이제 요 작년부터 이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행성의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받는 복사 에너지. 그러니까 행성의 중심별로부터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받는 복사 에너지를 얘기하는 건데, 요게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라고 하면은요, 이걸 결정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행성이 별에서 받는 에너지, 즉 별의 광도가 크면 클수록 행성이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는 클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중심별로부터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문제에서 정의하고 있는 행성이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받는 별의 복사 에너지 양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그걸 비교를 할 때, 자, 보세요. A하고 B라고 하는 거는 중심에 온도가 똑같은 별이 있으니까 같은 별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X축 숫자도 잘 봐. S가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평가원에 살짝 장난쳐놓은 것 같아. 일반적으로 우리 자료 보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굳이 따지자면은 중심별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행성의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받는 에너지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A하고 B 중에 S의 양이 누가 커? A가 B보다 크잖아. 그럼 중심별의 광도가 똑같을 때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받는 에너지가 크려면은 A가 B보다 중심별이 이렇게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B하고 C를 비교해보자. B하고 C는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의 양은 똑같아요. 근데 중심별의 온도가 C가 더 낮지. 그러면은 중심별이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C가 더 적은 거야. 근데 중심별에서 나오는 에너지, 광도가 큰 B하고 같은 에너지를 받으려면은 B하고 비교할 때 B보다 C는 중심별이 더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A하고 비교하기 좀 그래요. 근데 B하고 C를 비교할 때는 B보다는 C가 중심별과의 거리가 좀더 가까이 위치해 있더라. 그래서 요새 이 행성의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받는 에너지 이게 좀 많이 나오니까 좀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지구를 일로 놨을 때 보면은 우리 지구가 우리 태양계 생명 가능지대에 속해 있잖아. 그러면 B하고 C 같은 경우에는 지구보다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받는 에너지가 좀 적은 거네. 그죠? 이거 가지고 이제 표면 온도를 구해가지고 생명 가능지대도 판단해볼 수 있지만 여기서 자료는 이렇게 중심별의 온도 혹은 광도에 따라 그 중심별과의 거리에 따라 행성의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받는 에너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내용을 한번 좀 정리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탄소의 순환은 뭐 해마다 꼭 평가원에서 꼭 나오는 단골 주제죠. 그럼 이제 탄소의 순환이 가, 생물권, 나, 다 이렇게 나오고 각각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예가 여기 나왔는데 자, A를 봐봐. 화산가스의 분출이면은 이거는 마그마 속에 있던 화산가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니까 이건 직권에서 대기권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죠? 근데 화살표가 보니까 A가 나와 있지. 나에서 다로 이동하는 거라고. 그럼 나가 직권이고 가가 대기권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남는 하나는 뭐가 되겠어?
수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럼 D가 맞는지 보자. D는 수권에서 직권으로 가는 건데 탄소가 수권에서 직권으로 이동하는 대표적인 게 수권에 녹아있던 탄산이온이 가라앉아가지고 석회암이 되는 거거든. 근데 D를 보니까 봐봐. 탄산염. 이게 탄산이온 이런 것들이지. 이게 칼슘하고 결합해가지고 침전해서 뭐가 돼? 석회암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수권에 있던 탄소가 직권으로 이동하는 거지. 그러면 동그라미 기억은 C잖아요. C는 보세요. 방향 잘 봐봐. 대기권에서 생물권으로 탄소가 이동하는 거야. 이게 딱 뭐야? 광합성이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탄소가 생물 속에 유기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석탄이 형성되는 건 이건 생물권 속에 들어있던 탄소들이 땅 속에 화석 연료로 들어가는 거니까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B는 보니까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 내용 나올 때 한 번씩만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탄소의 순환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상전리가 나왔는데 주상전리가 뭐 좀 어렵게는 안 나왔어요. 어렵게는 안 나왔는데 한번 봐봐. 암석의 특징을 관찰해 기록한다. 다음 과정 보니까 뭐 그렇다 진짜. 근데 암석 벌써 기둥이라는 단어가 나왔네. 기둥. 기둥 나오면은 우리 그 지구학원에서 기둥과 관련된 건 딱 두 개 있어. 첫 번째 화산암에서 나타나는 주상전리. 그리고 석회동굴에서 종유석하고 석순이 만나면은 이 돌기둥 석주가 있잖아. 근데 기둥 모양의 윗면에서 나타나는 다각형의 모양이니까 요건 주상전리가 되겠지. 그럼 주상전리가 나오면은 주상전리는 일단 용암이 지표 부근에서 급격하게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인 화산암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 화산암의 가장 대표적인 암석으로 뭐가 있어? 현무암이 있긴 있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현무암입니다. 그리고 현무암 색깔이 좀 어두운 색깔을 띠요. 근데 꼭 지표 부근에서 식는 게 현무암에 있는 건 아니에요. 유문암 같은 것도 있거든. 유문암 좀 색깔을 밝은 색깔을 띠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유문암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혹시 이제 이렇게 보시라고. 어느 지역의 암석이 유문암으로 돼 있어. 우리 그 마그마에서 유문암질 마그마 혹은 유문암질 마그마 나오잖아. 근데 그 유문암에서도 주상전리가 나타난다? 아, 그러면 유문암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화산암의 일종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주도에서 관측을 하니까 여기 암석은 주로 현무암일 거야. 그럼 현무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그마의 종류, 용암의 종류 할 때 SiO2의 비율이 낮아가지고 어두운 색을 띠는 거지. 그리고 화산암이기 때문에 입자의 크기는 작은 세립질 조직을 나타낼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다각형을 봤더니 사각형도 있고 오각형도 있고 육각형도 있는데 가장 많은 건 어떤 형태야? 육각형 모양이 가장 많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 제주대 가봐도 전부 다 보는 육각형 기둥에 주상전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럼 주상전리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 게 무슨 전리야? 탄상전리. 탄상전리는 주로 심성암이 지표 바깥쪽으로 융기되면서 기계적 풍화 작용 중에서 박리 작용이라고 하는 기계적 풍화 작용을 받았을 때 만들어지는 거지. 그죠? 그리고 심성암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시험지에 꼭 나오는 건 뭐야? 화강암. 이렇게 주상전리하고 판상전리는 좀 구분을 해두시고요. 아시겠죠? 뭐 주상전리, 판상전리는 워낙 또 잘 나오는 주제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의 지질 명소가 이렇게 이제 지역 명칭을 주고 암석을 주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나오자마자 즉각적으로 시대하고 그 다음에 암석의 종류 판단이 돼야 돼. 자, 북한산 화강암 나오네. 그럼 바로 한번 써보자. 우리 한반도의 화강암 지역이면 대부분 어느 시대 거야? 중생대 거. 그리고 얘는 화성암 중에서도 심성암이고 그리고 입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조립질 암석으로 돼 있고 방금 했던 것처럼 이런 심성암은 전리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주로 무슨 전리? 판상전리 나타나는 거 바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백령도에 규암이라고 돼 있잖아. 규암. 규암은 변성암의 일종이잖아. 근데 한반도에 존재하는 변성암은 대부분 어느 시대? 선캄브리아 시대에 형성된 거야. 선캄브리아 시대. 그리고 규암은 원래 암석이 뭔지도 알아야 돼. 얘는 모래가 퇴적된 사암이 변성작용을 받아가지고 규암이 되고 여기까지 정리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 현무암으로 되어있네. 제주도 현무암. 그 다음에 제주도는 신생대 화산분출에서 형성된 화산섬이잖아. 이건 신생대 형성된 거고 그리고 얘는 화산암의 일종이고 그리고 입자의 크기가 작지 세립질이야. 그리고 기둥 형태의 주상전리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가하고 달을 또 비교하는 문제. 주상전리 6월달에도 나오고 9월달에도 나온 거야. 잘 나오는 주제라는 얘기죠. 그죠? 자, 이렇게 한반도 질명선을 이렇게 정리해보자. 자, 다음. 이제 풍화작용이 나오는데 풍화작용은 항상 기계적 풍화하고 화학적 풍화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기계적 풍화하고 화학적 풍화를 비교할 때는 기계적 풍화하고 화학적 풍화가
우세하게 일어나는 기후 조건들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보자. 왼쪽에 있는 가 같은 경우에는 암석의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가. 이건 내 암석에 생긴 틈을 우리가 뭐라 불러? 전리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풍화작용은 항상 전리를 따라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전리 사이에 물이 스며들어가가지고 갑자기 얼어버려. 그러면은 이 물이 얼면서 부피가 커지지. 그러면 이 물이 스며들어간 전리를 쫙 벌려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 틈이란 틈은 다 벌어지면서 커다란 암석이 잘게 부서져버린 이런 작용을 우리가 풍화작용 중에서도 동결작용이라고 얘기하고, 동결작용은 기계적 풍화작용의 일종이지. 그리고 동결작용에 의해서 커다란 암석이 잘게 부서져? 그럼 자갈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이런 자갈들이 경사면을 따라서 떼굴떼굴 굴러떨어집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와르르르 흘러내리는 사태가 아니고 떼굴떼굴 자갈이 굴러떨어져가지고 발생하는 암석 낙하라고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야. 이런 암석 낙하라는 사태에 의해서 자갈이 경사면에 쌓여있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뭐라 불러? 테일러스 이렇게 얘기한다고. 테일러스 알겠어요? 그리고 이런 기계적 풍화작용은 주로 잘 일어나는 조건이 기후조건이 어떻게 돼? 한랭 건조한 기후조건에서 잘 일어나는 거고, 특히나 이런 물의 동결작용 같은 경우에는 또 물이 얼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주로 좀 차가운 그런 기후조건에 잘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보세요, 지하수가 있고 종유석이 있네. 그럼 여기 암석은 뭘로 되어 있었을까?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지하수에 의해서 석회암이 녹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하수가 석회암을 녹였다 그래서 물의 무슨 작용? 용해작용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암석을 녹여버리니까 이건 무슨 풍화작용? 화학적 풍화작용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석회암이 녹아서 형성되는 동굴, 우리가 석회동굴이라고 하고, 우리 한반도 특히나 강원도 쪽에 석회암이나 석회동굴 나오면은 이 지역의 암석의 생성시기는 항상 고생대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석회동굴 안에 다시 물속에 녹아있던 탄산이온들이 돌덩어리로 자라면은 천장의 종유석, 바닥에 석순 두 개가 만나면 석주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는 거고, 이런 석회동굴이 만들어지는 지형들을 우리가 무슨 지형? 까르스트 지형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지? 그리고 이런 화학적 풍화작용은 상대적으로 좀 온도는 높고 습한 기후조건, 고온 다습한 기후조건에서 잘 일어난다고 하는 것까지 같이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풍화작용 정리했네요. 자료. 자료 이렇게 한 번씩 보니까 좋다. 그죠? 직업원 전체 내용이 쫙 정리가 되네. 사실 참 남들이 다 놀 때 일한다는 게 참 그래요. 사람이 남들이 쉴 때 쉬고, 남들이 놀 때 놀고, 남들이 일할 때 일하고, 남들이 공부할 때 공부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수험생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항상 이 생각하세요. 올해 추석이 힘든 만큼 내년 추석이 편할 겁니다. 근데 올해 추석이 편하잖아요. 그럼 내년 추석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추석이 꽤 힘들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올해 한번 힘들고 말자고요. 어? 자, 그 다음에 수자원 이용 현황이 나오는데, 이게 올해 9월 평가원에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좀 많이 낚였던 문제인데, 자, 보세요. 수자원에서는 좀 용어 정의를 좀 많이 해야 돼. 이게 지금 가가 지구상의 수자원 중에서도 이제 담수의 분포 비율을 나타낸 거거든. 담수의 분포. 우리 해수, 그러니까 지구상의 물을 염수하고 담수로 구분할 수 있지. 이것도 한번 살짝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요? 지구상의 염수, 염류들이 많이 녹아있는 물인데, 염수의 대부분은 바닷물로 돼 있긴 해요. 근데 해수만 염수로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육지에도 짠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하 염수, 땅 속에도 염류가 녹아있는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짠물이 고여가지고 호수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 염수, 호수. 그럼 이런 것들은 해수는 아니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육수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자원을 구분을 할 때는 육수하고 해수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이걸 염수하고 담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육수가 담수 형태인 건 맞아요. 근데 일부가 이렇게 염수 형태로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담수는 전부 다 이제 육수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제일 많은 거 1등이 누구야? 빙하. 그러니까 이게 빙하가 되겠네. 그리고 양으로 따질 때 그 다음으로 많은 건 누구냐? 지하수. 그 다음에 지표수 이렇게 돼요. 뭐 하천수나 뭐 이런 그 호수나 이런 데 고여 있는 거. 그러니까 양으로 따지면 지하수, 지표수 중에 누가 더 많아? 지하수가 더 많은 거야. 근데 수자원 이용 현황으로 볼 때는, 자, 우리나라 수자원 총량이라고 나오지? 이건 보통 이제 우리나라 1년 동안 내리는 총 강수량의 예를 결정을 하는 거야. 이 중에 우리가 이용하지 못하고 손실돼버리는 양이 있어. 손실돼버리는 양이 소위 액체 상태 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기체 상태 수증기로 날아가 버리는 양, 즉 증발산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남은 게 이제 액체 상태에 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요게 그냥 놔두면은 육지에 고여 있는 게 아니라 강을 타고서 바다로 빠져나간다고. 근데 이게 그래도 적어도 액체 상태에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실제로 다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물은 우리가 어쨌든 마실 수는 있잖아. 그러니까 이용 가능한 수자원 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용 양이라는 거랑 이용 가능한 수자원 양은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이용 가능한 수자원 양이라는 얘기는 수자원 총량에서 우리가 못 쓰는 손실량만 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요거 이거 일단 이용 가능해. 실제로 이걸 다 이용하는 건 둘째치고. 근데 이용 가능한 수자원 양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용하는 거는 어쨌든 바다로 빠져나가는 물이 있단 말이야. 이걸 빼고 나머지를 우리가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실제로 우리나라의 수자원 이용량이고 수자원 이용률을 물어볼 때는 이걸 따져야 됩니다. 수자원 이용량. 근데 이용량을 보니까 댐 용수가 있고 하천수가 있는데 요게 가장 이용량이 적은 형태야. 그래서 우리 지하수하고 지표수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양 전체적으로 양 자체는 지하수가 지표수보다 많은데 땅속에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녹아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못 먹으면 이거 죽는다고 골로 갑니다. 그래서 지하수는 골라서 잘 마셔야 돼요. 그래서 지하수는 많은 양의 광물질들이 용해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과 이용에 제한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용하는 양 중에서는 지하수가 하천수보다는 훨씬 더 적어요. 하천수가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자리에서도 이것도 좀 봐야 돼. 바다로 빠져나가는 하천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게 홍수기하고 비홍수기 유출되는 물의 양을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홍수기 유출되는 물의 양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는 아 홍수가 일어나는 그 특정 시기에 비가 집중해서 내리는구나, 강수가 집중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같이 정리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수자원 이용 현황 문제 나올 때는요. 자 다음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나? 아 판의 지각 변동 나왔구나. 자 이제 위에 자료는 이제 9월달 자료였는데 아래쪽 자료는 6월달 자료였고요. 아래쪽 자료를 먼저 보면은 지진이 천발, 중발, 신발이 있을 때 일단 발산형 경계나 발산형 경계가 끊어진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지진이 천발 지진만 일어나요. 알겠어요? 근데 수렴형 경계가 되잖아. 수렴형 경계는 이제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는 충돌형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밀도가 큰 판이 작은 판 밑으로 파고들어가는 섭입형 경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충돌형 경계에서는 천발하고 중발 지진까지만 일어나고 이건 대륙과 대륙이 부딪히니까 어느 한쪽 판이 다른 쪽 판으로 파고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한쪽 판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런 거 없잖아. 근데 섭입형 경계는 밀도가 큰 판이 작은 판 밑으로 파고들어가면서 밀도가 작은 판으로 갈수록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모두 일어나는 게 섭입형 경계야. 근데 일단 신발 지진이 있잖아. 이렇게 신발 지진이 여기에 신발 지진이 여기에 신발 지진이 신발 욕 같네. 자 신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은 일단 무조건 섭입형 경계야. 그러면은 천발 지진이 일어난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밀도가 작은 판으로 파고 들어가는구나. 그러면은 이쪽이 밀도가 큰 판이 있고 이쪽이 밀도가 작은 판이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천발 지진만 일어나는데 쭉 길게 쭉 지어져 있어. 그러면은 여기는 발산형 경계가 되겠구나. 요 중간중간이 끊어지면 뭐가 되겠어? 보존형 경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 자료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이제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갈수록 판의 경계면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거든. 판의 경계면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얘기는 자 보세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밀도가 작은 대륙판이 있고 이쪽에 밀도가 큰 해양판이 있다고 하자. 그럼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대륙판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이 경계를 뭐라고 불러? 베니오프대라고 얘기를 하지. 그리고 여기서 뭐가 발달해요? 해구 발달하는데 밀도가 작은 판으로 가면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 이 표현 대신에 이렇게 판의 경계면의 깊이가 깊어진다라고 주는 경우도 있어. 그지? 많이 봤을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섭입이 왼쪽으로 섭입이 일어나고 얘도 똑같이 왼쪽으로 섭입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부근 판의 경계 천발진이 발생하는 이 부근에 공통적으로 섭입형 경계니까 해구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둘 다 오른쪽 즉 동쪽에 위치한 이런 표현 나와. 동쪽에 위치한 곳이 밀도가 큰 판. 서쪽에 위치한 게 밀도가 작은 판. 아 이거 뭐 기본적으로 뭐 해석 섭입형에서 많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섭입 각도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통적인 거 여기 500km 판의 경계면의 깊이가 500km 얘도 500km인데 500km까지의 수평 거리 판의 경계로부터 수평 거리가 A-A-보단 BB-가 더 훨씬 더 짧아. 그럼 이건 우리 섭입하는 그 경사면을 그릴 때
자, 이쪽 밀도가 작은 대륙판이라고 하자. 이건데 대륙 뭐 높낮이가 있겠지만은 섭입 각도만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볼게. 그래서 여기가 판의 경계야. 그리고 여기가 진원의 깊이 혹은 판의 경계면의 깊이가 500km인 지점이라고 하면은 AA- 같은 경우에는 판의 경계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500km가. 그러니까 여기가 베니오프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섭입은 쫙 이렇게 섭입이라는 거지. 그죠? 근데 BB- 같은 경우에는 얘는 판의 경계면으로부터 500km 경계면의 깊이가 좀 가까워. 그럼 얘는 여기에 베니오프대 혹은 판의 경계면의 깊이가 있는 거야. 그럼 BB-에서 섭입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AA-하고 BB- 중에서 섭입하는 판의 경사각은 누가 더 크다? BB-가 더 크다. 이거 원래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죠. 이런 건 틀리면 안 됩니다. 자료 한번 보자고 이제 가지고 가봤고. 자, 그 다음에 아유 난방구가 나왔네. 난방구. 난방구가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좌표계에서 하나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편서풍이나 남극순환류의 방향 물어보는 건 난방구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먼저 해석을 해보면은, 자, 봅시다. 여기가 지금 남극이 있는 겁니다. 남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도 60도 선을 이렇게 줬어요. 위도 60도 선을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가 남이 60도고 여기가 북이 90도니까 요 사이에는 얘들아 극동풍이 부는 지역이야 라고 주는 거야. 극동풍 대기대순환에서. 근데 여기 기역 A라고 하는 지역을 보면은 A라고 하는 지역은 위도 60도의 바깥쪽이니까 얘는 중위도 지방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편서풍이 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편서풍에 의해서 남방구에서 발생하는 해류는 무슨 해류야? 남극순환류가 되는 거고요. 그럼 시험지에 보통 편서풍하고 남극순환류의 방향을 물어보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지구가 있어요. 지구야. 지구에 여기가 북극, 여기가 남극,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적도가 쫙 있다고 합시다. 동서 표시하면은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인데 북방구나 남방구나 중위도 지방에 부는 바람은 편서풍이야. 편서풍은 바람이 서에서 동으로 불어야 되겠지. 그럼 돌려보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남방구 중위도도 편서풍 돌아가는 건 똑같아. 이렇게 편서풍 서에서 동으로. 근데 이걸 만약에 내가 북극에서 내려다보는 거 기준으로 편서풍 돌아가는 걸 보면은 이거는 반시계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북극에서 내려다보는 거. 근데 이거는 남극에서 올려다보는 그림이거든. 그럼 똑같이 위에서 내려다볼 때 회전 방향이 반시계면은 아래쪽에서 올려다보면은 이거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아래쪽에서 올려다보니까. 그러니까 남반구에서 편서풍 혹은 남극순환류가 회전하는 방향을 표시를 하면 항상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표시를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이제 해류가 나올 때 여기가 이제 극지방이고 그럼 바깥쪽이 적도가 되겠지. 그러면은 남극순환류와 연결된 해류들이 만약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하자. 그럼 이건 적도에서 극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게 난류가 되고요. 반대로 이렇게 가면은 고위도에서 상대적으로 저위도로 가는 거니까 이게 한류가 되는 겁니다. 방향 나올 때는요. 난류와 관류 판단할 때 남방구에서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이런 것도 나왔었지. 자, 여기가 극지방인데 여기에 등압선의 숫자를 보면은 중심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등압선의 숫자가 점점 커져요. 이거 해석을 해보면은. 그럼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이 점점 높아진다는 얘기는 중심부에 고기압하고 저기압 중에 뭐가 발달해? 고기압이 발달하고 고기압이 발달하면 당연히 중심부에선 하강기류가 나타날 텐데 이걸 자료를 가지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대기대순환을 보면은 대기대순환에서 이렇게 극지방은 지표면이 너무 차가워 지구상에서 가장 차가운 곳이 양쪽 극지방이잖아. 그럼 지표면에 복사 냉각이 일어나요. 지표면이 너무 차가워져. 그럼 그 위쪽에 있는 공기도 차가워지니까 무거워져서 밑으로 하강하는 하강기로 발달하고 그러면은 극지방에서 뭐가 발달해? 고기압 발달하는 거. 여기까지 많이 했잖아. 그죠? 이 자료까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태풍 문제가 6월달에도 나오고 9월달에도 나왔거든요. 9월달 건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9월달 건 빼버리고 선생님이 6월달에 있는 것만 좀 갖다 놨거든. 자, 태풍 문제가 나올 때는요. 태풍의 세력과 태풍 중심부의 기압 변화 그리고 태풍의 풍속 변화 그리고 태풍의 이동속도, 안전반응, 위험반응에서 시간에 따른 풍향의 변화, 태풍의 에너지원 등등 나올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 가번 자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시간 간격으로 태풍 중심의 위치를 나타낸 거야. 그럼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거는 태풍의 이동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태풍이 나올 때 태풍의 풍속을 물어보는지 태풍의 이동 속도를 물어보는지를 좀 주의 깊게 잘 보세요. 그러니까 태풍의 이동 속도는 태풍 자체가 움직이는 속도인데 이게 빠르다고 해서 태풍의 풍속이 강해지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태풍의 이동 속도는 그냥 태풍을 이동시켜주는 바람인 무역풍이나 편서풍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태풍의 이동 속도를 결정할 때는 같은 시간 간격으로 태풍의 중심부가 이동하는 이 간격을 보세요. 간격을 이렇게 봐. 여기보단 여기가 같은 시간 동안에 태풍의 중심부가 이동한 간격이 크지. 그럼 여기가 이동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이동 속도가 더 빠른 겁니다. 이동 속도 볼 때 항상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기 A하고 B라고 하는 어떤 두 개의 관측소가 있는데 B는 지금 진행 방향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위험 반원이고 위험 반원이면은 풍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계 방향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 다음에 A는 태풍 진행 방향 왼쪽에 있으니까 안전 반원 내지 가항 반원이라는 표현도 나오지. 근데 왼쪽에 있으니까 이건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풍향이 바뀌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때 그럼 A, B 두 관측소 중에 하나일 거야. 그러면은 이게 A인지 B인지 판단을 할 때는 항상 풍향 변화를 봐야 돼요. 그럼 풍향 변화 분사 아래쪽에 쭉 있다가 여기서 지금 풍향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방향이 나왔잖아. 그럼 이건 그냥 동서남북 하나 표시를 하고 여기다 풍향 변화를 그냥 표시만 해봐. 자, 처음엔 무슨 풍이야? 북동풍. 그러다가 남동풍. 그러다 남서풍. 이렇게 바람이 부네. 그러니까 시간 지남에 따라 풍향이 이렇게 바뀌고 있네. 시계 방향으로 바뀌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는 위험 반원에서 풍향을 관측을 한 건데 위험 반원은 A하고 B 중에 누구냐? B네. 그러니까 B에서 관측한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태풍의 중심이 점점 가까이 접근을 하는 겁니다. 태풍의 중심이 접근하는데 태풍은 중심부가 기압이 가장 낮잖아. 어쨌든 저기압이니까. 그럼 중심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점점 작아지는, 감소하는 게 기압 변화야. 그럼 나머지 리얼은 뭐가 되겠냐? 풍속 변화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하나 구분을 해야 될 게 보면은 그러면은 기역이 기압이라고 찾았으면 여기가 기압이 가장 낮은 곳이네. 그럼 태풍의 중심일 수도 있고 혹은 태풍의 중심에 가장 가까울 수도 있어. 즉 이 지역에 태풍의 눈이 통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태풍의 중심 혹은 태풍의 눈이 통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은 만약에 여기에 태풍의 눈이 정확하게 관측소를 통과했다고 하자. 그럼 기압이 가장 낮은 이 시간대에 태풍의 눈이 관측소를 통과하고 있어요. 태풍의 눈은 기압이 가장 낮은 저기압이지만 풍속은 약하고 구름도 없고 맑은 날씨가 나타나잖아. 그럼 여기에 풍속이 강해지다가 여기서 풍속이 뚝 떨어져야 되는데 풍속이 오히려 기압이 가장 낮을 때 풍속이 가장 강하지. 그럼 얘는 날씨가 맑은 태풍의 눈을 통과하고 있는 게 아니라 태풍의 눈이 이 관측소 근처로 훑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 관측소는 태풍의 중심부에 가장 가까운 시기가 기압이 가장 낮긴 하겠지만 태풍의 눈은 아니거든. 태풍의 눈은 약간 바깥쪽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풍속이 최대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태풍의 눈이 통과를 했다, 통과하지 않았다? 통과하지 않았다. 이것도 같이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도별 에너지 수송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이렇게. 깨끗한 걸로 지웁시다. 자, 위도별 에너지성 이런 그림이 이제 전제 그림은 이거지. 우리가 보통 많이 나오는 그림은 자 X축이 위도야. 그 다음에 여기가 적도. 그 다음에 여기가 남반구. 여기가 북반구라고 합시다. 북극. 그리고 이제 우리 지구가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양을 보면은 일단 우리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에너지는 적도가 많이 흡수하고 극으로 가면 적게 흡수해요. 이게 우리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에너지. 근데 에너지를 흡수했으면 또 방출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에너지를 보면은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에너지도 적도가 많이 방출하고 극에 적게 방출해. 이게 우리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에너지. 그래서 우리 에너지의 과잉 부족을 보면은 저위도 쪽은 흡수가 많으니까 에너지의 과잉 양쪽 고위도가 에너지가 부족하다, 에너지 부족 이렇게 돼요. 그럼 항상 에너지가 수송되는 방향은 에너지가 남는 쪽에서 모자라는 쪽. 그러니까 보통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의 수송이 일어나는데 이걸 남북 방향으로 쓰면은 가운데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남반구에서는 에너지의 수송이 남쪽으로 일어나는데 이런 자료에서는 보통 에너지의 수송이 남쪽으로 일어나는 걸 부호를 마이너스로 붙여요. 남쪽 방향 이렇게. 그러니까 에너지 수송 부호가 마이너스. 여기서는 에너지 수송 방향이 북쪽이잖아.
에너지의 수송 부호에다가 이렇게 플러스를 쓰는 거고. 알겠어요? 이런 에너지의 수송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두 가지가 누구하고 누구의 순환이야? 대기하고 해수의 순환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흡수하는 에너지하고 방출하는 에너지가 같아지는 지점의 위도가 있잖아. 이게 보통 위도 몇 도 부근이야? 38도 부근. 그럼 여기가 에너지의 수송이 가장 어때? 최대로 일어나는 거. 이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 자료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 보세요. 일단 해양이 수송하는 위도별 에너지 수송량이 이렇게 있어. 그 대기가 수송하는 에너지의 수송량이 이만큼 있어. 그럼 전반적으로 대기하고 해수 중에서는 누가 좀 더 에너지의 수송에 더 큰 역할을 하는 거야? 대기가 에너지의 수송에 좀 더 더 큰 역할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A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수송이 마이너스니까 남쪽으로 에너지 수송이 일어나고, 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북쪽으로 에너지 수송이 일어나고, 그리고 에너지 수송이 최대가 되는 건 물론 두 개를 더 해야 되긴 하겠지만 대기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아마 거의 최대값이 이 부분이 될 거야. 여기가 위도 몇 도 부근? 38도 부근. 그럼 에너지 수송이 최대가 되는 이런 위도에서는 흡수하는 에너지하고 방출하는 에너지가 어때? 같아지는 점이 되는 거야. 그것만 좀 해석을 해두시면 돼. 아시겠죠? 자, 위도별 에너지 수송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온난화 문제가 한번 나왔었구나. 자, 직온난화. 직온난화는 뭐 직온난화의 원인,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하는 것 등등이 있지만, 이거보다 시험자가 많이 나올 때는 얘네들의 연쇄작용이 좀 많이 나오지. 그래서 이 자료에서 그냥 연쇄작용 한 번만 봅시다. 자,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한다. 그럼 이건 시험자 나올 때, 자, 탄소 이동으로 따지면 얘는 직권에서 기권으로 탄소가 이동하는 것이야. 알겠어요? 그 산림 파괴라고 하는 건, 아니 이렇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방출이 됐어도 식물이 광합성을 활발하게 하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제거를 해버리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산림 파괴가 일어나는 거니까 광합성이 감소가 되는 거야. 그럼 대기 중에 화석연료 사용은 증가하고 광합성은 적게 일어나니까 대기 중에 온실기체는 증가할 수밖에 없지. 근데 여기서도 이것도 하나 더 정리하고 넘어가자. 그럼 우리가 아무래도 계절에 따라서 볼 때 화석연료 사용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게 겨울, 그리고 식물이 광합성을 좀 적게 하는 게 겨울. 그러다 보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을 보면은 겨울하고 여름 중에 겨울이 여름보다는 대기 중에 CO2 양이 더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대기 중에 이제 온실기체가 증가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것도 물어봤어. 온실기체라고 하는 놈의 정의가 우리 지표가 방출하는 형태의 에너지를 대기가 흡수해서 다시 지표로 돌려주는 거야. 지표가 방출하는 거. 근데 우리 지표는 주로 어떤 형태? 적외선의 장파복사 형태로 방출하는 거지. 그러니까 적외선의 장파복사 에너지를 주로 흡수하는 기체를 우리가 온실기체라고 정의하는 거야. 그럼 온실기체는 뭐 이 당시 이 문제 질문 보니까 가시광선하고 적외선 중에 흡수율이 더 높은 영역은 당연히 적외선이 되겠지. 그래서 직온난화 진행이 돼. 그럼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네. 그럼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거,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면은 일단 해수의 열팽차, 부피가 커지니까 해수면 높이 상승하겠지.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같은 기체의 용해도 감소. 그러니까 바닷물이 CO2를 좀 적게 제거를 하네. 그 다음에 해수가 증발이 많아지니까 수증기량 증가. 수증기가 태풍의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태풍의 발생 강도나 빈도는 좀 세져요. 그래서 요새 태풍도 뭐 급으로 나누거든. 뭐 4급 태풍, 5급 태풍, 6급 태풍 이렇게 나오는데, 선생님 엊그제 기사를 보니까 지금까지 역사상 발생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6급 태풍,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좀 보시고요. 자, 다음. 빙하 면적 감소라고 하는 건, 빙하는 육수에 가장 많은 형태지. 그럼 빙하가 감소하면 육수의 비율은 감소할 거고, 그럼 이게 흘러흘러서 해수의 비율은 증가할 거고, 그럼 해수의 양이 많아지면 해수면의 높이는 높아지겠지. 그럼 육지의 면적은 감소할 거고요. 그죠? 그리고 빙하가 되게 반사를 잘 시키는데, 극지방의 빙하 면적이 감소하면 극지방의 반사도는 줄어들 거고, 극지방의 반사도가 줄어들면 또 많이 튕겨버리는 거잖아. 그죠? 많이 튕겨버리면 온도는 극지방의 반사도가 감소하면 좀 적게 튕기는 거죠. 반사를 적게 하니까. 그러니까 흡수하는, 극지방의 표면이 흡수하는 에너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표에 또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치? 이런 식의 직온난화 연쇄작용 좀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엘니뇨하고 라니냐 문제가 나와 있는데, 2월에도 엘니뇨 문제가 나왔고 9월에도 엘니뇨 문제가 나왔는데, 6월 달에 좀 나와 있는 자료에 좀 특이한 자료가 하나 있어가지고 6월 달 자료 한번 봐보자. 이런 엘니뇨 문제가 나올 때는요, 항상 뭐 경도가 나왔다 하더라도 항상 왼쪽 이게 이제 동태평양이라 그랬어. 동태평양. 동태평양 쪽에 뭔가 변화를 봐야 되고요. 그럼 문제에서 준 자료가 어떤 건지를 잘 봐야 돼. 그래서 얘는 지금 해수면의 높이 편차를 준 거거든.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기에 비해서
엘니뇨 또는 라니냐 시기에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를 보는 건데 여기 보면 자료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와요. 알겠어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시기가 해수면의 높이 편차와 동태평양이 플러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동태평양이 이런 시기가 평상시보다 높이 편차가 마이너스니까 동태평양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졌다는 얘기고 반대로 높이 편차 플러스라는 얘기는 평상시보다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졌다는 얘기야. 그 시기에 각각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에서의 그러니까 특히 동태평양 부근에서 뭐의 농도를 봤냐면은 엽록소 A의 농도를 봤는데 엽록소 A의 농도가 요 왼쪽과 같은 가와 같은 시기에는 엽록소 A의 농도가 높게 나타난대요. 색깔을 보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요 부근이 엽록소 A의 농도가 좀 낮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용승이랑 관계가 있는데 보세요. 그럼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정상적인 시기에 동태평양을 먼저 생각하세요. 정상적인 시기에 동태평양은 원래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 근데 그게 더욱더 낮아지니까 이건 정상기가 더 심해지는 거네. 이게 라니냐 시기야. 근데 엘니뇨 시기에는 정상 시기하고 반대로 동태평양 해수면 높이가 높아지니까 해수면 높이 편차가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엽록소라고 하는 게 뭐랑 관계있냐면은 영양 염류의 플랑크톤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태평양의 엽록소는 플랑크톤들 중에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 그럼 엽록소의 농도가 높다는 얘기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농도가 그러니까 더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이 번식을 했다는 얘기야. 근데 이 플랑크톤들이 뭘 먹고 사냐면은 우리 수질염에서 나오는 영양염류라고 하는 거 적조현상에서 나오는 거 있지. 영양염류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랑크톤이 다른 말로 적조현상 할 때 조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조류의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근데 조류의 먹이인 그럼 영양염류가 높아야 되는데 이런 동태평양에서는 영양염류를 공급해주는 게 누구야? 수심이 깊은 심해층에 있는 해수란 말이야.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용승이 강하게 일어나서 심해층에 용존산소하고 영양염류가 풍부한 물이 솟구쳐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승이 강하게 일어나는 라니냐 시기에 영양염류하고 용존산소가 많이 공급이 돼. 그러면 식물성 플랑크톤의 번식이 늘어나면서 그 안에 엽록소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거야. 반대로 이런 엘니뇨 시기에는 동태평양의 용승이 약해지지. 그러니까 영양염류나 용존산소, 특히 영양염류가 평상시보다 더 적게 올라온다고. 그럼 당연히 영양염류를 먹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번식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 식물성 플랑크톤 안에 있는 엽록소의 농도가 좀 낮게 나타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런 자료들. 그러면 이제 뭐 물어볼 건 되게 많겠지. 뭐 예를 들어서 무역풍의 세기는 라니냐 시기가 강하고 엘니뇨 시기가 약할 겁니다. 그리고 동태평양에 예를 들어서 강수량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비가 안 내리잖아. 라니냐 시기엔 더욱더 안 내려요. 근데 엘니뇨 시기에는 강수량이 증가하지. 반대로 서태평양은 평상시에 서태평양에 비가 많이 내려. 라니냐 시기엔 더욱더 비가 많아질 거고 엘니뇨 시기에는 서태평양이 오히려 가뭄이 들어버리지. 이런 식의 차이점들 정리 좀 해두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그럼 비천체를 좀 지금까지 쭉 나왔던 이제 자료를 정리했으면은 하나 더 있네. 기후변화의 천문학적 원인이 어디 있었구나. 자 기후변화의 외적 원인 자료 하나 보고 천체 자료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후변화 문제가 그대로 여기 좀 바뀌었네요. 기후변화 문제를 좀 먼저 보도록 합시다. 기후변화는 6월하고 9월 달에 각각 나왔던 자료들 한 번씩 보자고 나왔는데 6월 달은 이제 지구자전 측의 세차운동 자료가 나왔거든. 세차운동의 주기는 2만 6천 년이고 세차운동에 의해서 자전 측의 방향이 현재랑 반대로 바뀌면은 북반구하고 남반구의 계절이 반대로 바뀌지. 근데 이때 자료를 잘 보면은 기역이라고 하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기역 시기는 현재보다 1만 3천 년 전이야. 기역 시기는 1만 3천 년 전. 그러면은 딱 세차운동의 절반이니까 얘는 자전 측의 방향이 현재하고 어때? 반대로 바뀌는 시기야. 그럼 현재 우리 북반구만 따지면 북반구는 근일점일 때가 겨울, 원일점일 때가 여름이면 이때는 근일점이 여름, 원일점이 겨울 이렇게 바뀌는 건 따져야 되고요. 근데 니은과 같은 시기는 딱 현재보다 2만 6천 년 후인데 2만 6천 년이 딱 우리 세차운동의 주기잖아. 그럼 니은 시기는 자전축의 방향은 현재하고 똑같을 때야. 그러니까 계절 변화는 안 생깁니다. 여름, 겨울이 바뀌진 않아. 근데 이제 Y축의 공전기도 26이 나왔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역 시기하고 니은 시기를 비교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기역 니은 시기를 먼저 그려볼게. 니은 시기가 우리 지구의 공전기도가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하자. 그리고 태양이 여기 있어. 그럼 근일점일 때 우리 북반구는 겨울, 그다음에 그 원일점일 때 여름, 이게 니은 시기가 돼야 돼요. 근데 기역 시기는 자전축의 방향은 현재랑 반대로 바뀌었지. 그러면은 니은 시기하고도 반대로 바뀌어야 돼. 근데 공전기도 21이 커졌으니까 근일점은 가까워지고 원일점은 멀어지면서 공전기도의 모양이 좀 더 타운에 가까워진 이런 형태로 그려야 됩니다. 이게 기역 시기야. 그러면서 자전축의 방향이 현재랑 반대로 바뀌니까
여름과 겨울이 현재랑 반대로 바뀌는 거 이걸 가지고 연결체를 판단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은 세차 운동은 보통 2만 6천 년 주기인데 요새는 이제 6,500 년이 많이 나와요. 6,500 년이면 세차 운동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거니까 반의 반바퀴, 4분의 1 바퀴만 도는 겁니다. 이때 자전축의 방향을 항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요 날을 보니까 근일점일 때 우리 북방과 여름일 때지. 그럼 요건 기억과 같이 자전축의 방향 현재랑 반대일 때야. 알겠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뭐 실제 문제에선 현재보다 6,500년 전을 물어봤는데 그냥 문제 깔끔하게 요 나와 같은 시기에서 6,500년 후에 자전축의 방향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세차 운동의 방향을 알아야 되는데 세차 운동의 방향이 또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구 자전 방향과 세차 운동의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줘요. 반대. 그럼 먼저 우리 지구 자전 방향을 알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 지구 자전 방향은 천국의 북극에서 내려다보는 거 기준으로 반시계로 돌아가지. 그러면은 세차 운동의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 그럼 현재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은 시계 방향으로 6,500년 후면은 이 기억 시기부터 현재 말고 기억 시기부터 6,500년 후면은 시계 방향으로 4분의 1 바퀴를 돌리면 돼. 이 상태에서 공전을 하다 보면은 여기 우리 지구가 있을 때 세차 운동에 의해서 자전축이 태양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그럼 북반구 여기가 겨울이 돼요. 반대로 여기는 여름이 되고. 그럼 나머지 봄하고 가을은 지구가 반시계로 공전하니까. 그럼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는 여기는 봄, 여기는 가을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제 6월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냥 이제 시간에 따라서 우리 지구가 자 여기는 이제 7월 달이야. 크게 써볼게요. 여기가 지구가 7월 달이고 여기가 1월 달인데 기후변화의 외적 원인 자전축의 세차 운동 그다음에 공전기도 이심률 그리고 뭐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를 다 고려해가지고 북반구나 남반구에 입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 양을 준 거야. 다 고려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이렇게 플러스가 나오잖아. 그럼 현재보다 입사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기온이 높아지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기후변화의 천문학적 원인을 다 고려해가지고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 양이 줄어드니까 기온이 낮아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A 시기하고 B 시기에 각각 북반구하고 남반구의 연결체를 비교한다고 할 때 항상 이런 자료에서는 또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반구, 남반구를 다 줬잖아. 그러면 항상 북반구하고 남반구의 계절이 서로 반대가 된다는 거 주의하세요. 알겠어요? 그럼 7월 달이면 우리 북반구는 여름이야, 겨울이야? 여름이지만 남반구는 겨울이 됩니다. 반대로 1월 달이면 북반구는 겨울이 되고요. 남반구는 여름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럼 A시기하고 비교한 여기가 A시기야. B시기의 연결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북반구만 먼저 봐볼게요. 북반구는 B시기에 비해서 자 A시기는 여름철에 태양복사 에너지 값이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럼 A시기하고 비교했을 때 B시기의 북반구는 여름의 기온은 하강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남반구로 따지면 남반구는 여태가 겨울이야. 그럼 겨울의 기온이 하강하는 거야. 반대로 1월달은 봅시다. 1월달은 이때가 마이너스, A시기의 마이너스 때에 비해서 B시기의 여기가 플러스가 나오거든. 근데 1월달이면 여기 북반구가 겨울이잖아. 그럼 북반구는 A시기에 비해서 B시기의 겨울의 기온은 올라가는 거야. 태양복사 에너지 입사량이 증가하니까. 반대로 남반구는 여름의 기온이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그래야 돼요. 그럼 A시기하고 비교했을 때 B시기의 특징은 북반구 먼저 봐봐. 여름의 기온은 하강했지만 겨울의 기온은 상승했네. 그러면은 북반구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반대로 남반구는 보세요. 남반구의 여름의 기온은 상승, 겨울의 기온은 하강했네. 그럼 남반구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어때? 커진다. 언제가? A시기에 비교했을 때 B시기가.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이런 자료가 나올 때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반구, 남반구가 모두 나왔다. 아 그럼 이건 여름과 겨울을 반드시 주의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체 문제 한번 봅시다. 천체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나는지 우리 9월 달에 좀 이제 좌표계를 해석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좀 나왔었어요. 자, A하고 B의 저기가 마이너스 25도로 똑같고 저기가 똑같아요. 근데 A하고 여기 하얀 달이 떠 있는데 하얀 달하고 B가 고도가 똑같대. 근데 이런 걸 그릴 때는요. 저기가 똑같으려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저기가 똑같은 대표적인 것을 그려볼게. 천국의 적도. 천국의 적도는 저기가 0도인별로 다 똑같아야 되잖아. 그지? 근데 A하고 B가 저기가 똑같으면서 고도가 똑같으려면 A하고 B가 똑같은 등저기 선상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즉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A는 동쪽 하늘에 있고 B는 서쪽 하늘에 있어야지만이 저기가 다르면서 고도가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기가 마이너스 25도짜리 등저기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A하고 B 사이에 지금 누가 있는 거야? 달이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동쪽하고 서쪽 사이에 달이 있으니까 지금 달이 있는 방향 어느 쪽? 정남쪽에 위치해 있는 거고 지금 여기 달의 모양이 왼쪽 절반이 밝은 하얀 달이야. 그러니까 하얀 달이 정남쪽에 남중에 있는 걸 A하고 B의 저기는 마이너스 25도로 똑같으면서 A하고 B의 고도가 똑같다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표현을 하는 것뿐이야. 그러면 이제 하얀 달이 남중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 우리 하얀 달의 남중 시간 알잖아. 몇 시에? 새벽에 남중하는 거지. 새벽에 남중하면 태양은 어느 쪽 하늘에 있어야 돼? 동쪽 하늘에 있어야 돼. 항상 시간을 찾으면 지평선에 대한 태양의 위치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A하고 B의 저기가 마이너스 25도인데 달의 저기선을 그려보면 A, B의 저기선보다는 좀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달의 저기는 마이너스 25도보다 좀 더 작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추나 추동점 중에서 달은 무슨 점 방향이 있겠냐? 동지점 방향에 위치 있겠지. 동지점 방향에. 그럼 달이 동지점 방향에 위치 있다. 그럼 달의 적경을 쓰는 거지. 달의 적경이 몇 시? 18시 이렇게. 그러면은 일주운동하고 반대로 갈수록 적경 쓰면은 0시, 6시, 12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날 태양은 딱 적경이 몇 시 방향에? 0시 방향에 위치해 있어. 그러면은 춘분점에 위치해 있으니까 이날은 날짜가 무슨 날? 춘분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절은 뭐가 되겠어? 봄이 되는 이렇게 계절 판단하는 것까지 자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뭐 지문들이 좀 더 있었지만은 뭐 지문들을 구체적으로 보기보다는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를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보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좌표 해석을 할 때, 아, 지평 좌표계를 좀 보도록 이렇게 나왔어. 자, 아, 지금 여기 가장자리가 지평선이 쫙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평선을 가장자리로 쭉 놓고 청구를 그냥 평면에 투영시킨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다 가장자리 지평선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지평선을 기준으로 보면은 정 가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 여기에 천정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북극성이 있네. 그리고 문제에서 이걸 자정에 관측했다고 줬거든. 자정에. 자정에 관측을 했는데 그럼 A라고 하는 별은 북극성과 똑같은 정북쪽 좌우선상에 있으면서 여기가 지평선이니까 북극성보다 고도가 좀 더 높은 거야. 그리고 B는 지금 어느 쪽 하늘에 있냐면 B는 남동쪽 하늘에 있어요. 그 다음에 C는 정서쪽 방향에 선에 위치해 있는데 문제는 쌤이 지금 그어놓은 선이 천정을 지나도록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권이 되냐면 이건 수직권이 돼요. 이것도 C의 수직권이 돼. 그래서 방위각을 쓰면은 자 여기가 북점이니까 0도 내지 360도 이 자료 안에서만 그냥 해석을 하면은 그럼 여기가 방위각이 90도 여기가 방위각이 180도 여기가 방위각이 270도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B 같은 경우는 방위각이 90도하고 180도 사이 C는 딱 방위각이 270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봐봐 A는 방위각이 0도 정북쪽에 있으니까 B는 방위각이 남동쪽에 있으니까 90하고 180 사이야 되는데 135도라고 줬네. 그리고 C의 방위각은 정확하게 270도라고 줬어. 그럼 이걸 이 안에서 해석을 해도 되지만 이걸 한번 천구로 바꿔가지고 좌표계로 좀 바꾸는 연습도 한번 해볼까? 자 보세요. 자 그럼 천구의 적도가 있고 자 관측자가 있습니다. 관측자 천정 방향 천정이 여기 있고 자 이게 천정 표시하고 뭐 위도가 예를 들어 서울 지방 위도 37도 같다. 37도로 줬다. 그럼 천정하고 천구의 적도가 이루는 각이 37도가 되도록 천구의 적도를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 천구의 적도가 지평선과 만나는 두 점이 정동쪽하고 정서쪽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천구의 적도하고 수직하게 자, 여기 이제 북극성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자, 여기 이제 자정이잖아요. 자정이면은 항상 자정의 시간권이라고 하는 건 천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항상 이렇게 보라고 적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가 새벽 6시에 태양의 시간권 여기가 낮 12시에 태양의 시간권 여기가 저녁 6시에 태양의 시간권 여기가 자정의 태양의 시간권이야. 그러니까 태양은 이렇게 딱 밑에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만약에 춘추분이면은 태양을 천구의 적도에 놓으면 되고요. 하지면 약간 위쪽으로. 그러니까 하진날 자정이면 이렇게 있어, 태양이. 하진날 자정이면. 그리고 춘추분이면 얘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동진날이면 태양이 자정에는 여기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태양이 여기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럴 때 A라고 하는 건 방위각이 0도에 북극성보다 고도가 좀 더 높기 때문에 A는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야. A는 현재. 정북쪽 좌우선상에 그러니까 방위각이 정북쪽의 0도에
고도가 55도가 되네. 여기 위도는 55도보다 좀 낮겠지. 그죠? 뭐 위도까지 주어지면 바로 판단이 될 거고요. 근데 선생님이 이 그림만 가지고 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B하고 C의 위치를 한번 표시해볼게. C의 위치는 방향각 270도잖아. 그럼 방향각 270도면 천정에서 서점으로 이렇게 수직권을 그어요. 여기가 전부 다 방향각 270도인 별들의 수직권이야. 여기 고도가 몇 도? 75도. 그럼 천정으로부터 지금 지평선으로부터 이 각이 75도가 되도록 C를 그리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B는 방향각이 몇 도야? B는 방향각이 135도지. 그럼 동점의 방향각이 90도, 남점의 방향각이 270도. 그럼 방향각이 135도면 딱 중간이겠네. 여기가 135도야. 그러면 얘는 여기 수직권상에 있어야 돼. 방향각이 135도. 알겠어요? 그리고 고도는 65도니까 C보다는 약간 낮은 고도. 그러니까 B는 이쯤에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얘는 그럼 남동쪽에 있으니까 앞으로 일지운동을 하면서 얘가 남중을 하겠지.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자, 이게 지금 자정에 관측한 거예요. 자정에 관측을 했으면 시간이 지나면은 요 B도 일지운동을 해가지고 남쪽 좌우선을 통과하겠지. 남쪽 좌우선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현재 얘 방향각이 135도니까 얘가 남중할 때까지 방향각의 변화량은 몇 도가 나와? 45도가 나옵니다. 방향각의 변화량은 45도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방향각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지평선을 따라서 잰 이 방향각의 변화량이 45도가 나와. 근데 이걸 가지고 남중할 때까지 일지운동하는 시간을 판단하면 안 돼. 왜냐면은 얘는 천국의 적도하고 나란하게 여기서 이렇게 돌아갈 거기 때문에 요 돌아가는 각 이게 몇 도인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일지운동은 이 별 B의 일지권을 따라서 1시간에 15도씩 일지운동을 하는 거거든. 여기 돌아간 이 각이 몇 도인지가 중요한 거지 방위각 변화랑 45도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 각이 45도면은 적어도 이 각은 45도는 아닐 거예요. 비스듬하게 돌아가니까. 그러면은 3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가 일지운동 하는데 남점까지 가는, 그러니까 그 정남쪽 좌우선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항상 모든 천체의 일지운동은 누굴 중심으로 돌아가요? 천국의 북극성 중심으로 돌아가지. 그럼 현재 방위각의 변화량 이 각이 45도가 되잖아. 그럼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아간 이 각은 45도보다 작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45도보다 작아? 그럼 얘가 남쪽 좌우선을 통과할 때까지는 3시간이 채 안 걸리는 거야. 그럼 자정으로부터 새벽 3시간이 채 안 걸리게 일지운동을 하니까 얘가 남중하는 건 새벽 3시 이전에 남중하는 거. 이것까지 같이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평좌표가 나왔을 때 적도좌표로 바꾸는 거. 만약에 이게 추나추동 중에 무슨 날인지 나왔으면 얘네들 적경까지도 대략 판단할 수 있었겠지. 그죠? 요거 하나 보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행성운동의 법칙 나온 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행성운동의 법칙. 이거는 이제 9월 달에 나왔던 건데 6월 9월에 나왔던 행성운동의 법칙 자료를 좀 다 넣어봤어요. 천천히 여러분들 좀 쌤이랑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보는 게 좋으니까. 자, 9월 달 자료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일단 우리 지구의 공전궤도는 아예 원궤도라고 줘버렸어. 지구의 공전궤도는 원궤도, 그리고 지구의 궤도 장반경 1AU지. 그럼 지구 거를 쌤이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우리 지구 거. 근데 밑에 보면은 소행성 B라고 하는 건 지구하고 궤도 장방향이 똑같대. 근데 소행성 B는 태양주를 이렇게 타원 궤도를 돌고 있어요. 근데 궤도 장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 지구의 공전 주기가 1년이라고 하면은 소행성 B의 공전 주기도 똑같이 얼마가 나와? 1년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A를 보면은 A는 궤도 장방향이 지구보다 좀 더 커요. 그래서 요새 평가 문제가 이렇게 좀 이 숫자를 딱 맞아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 좀 판단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A의 공전 주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건 궤도 장반경 1.25의 3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1.25가 4분의 5잖아요. 4분의 5의 3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A의 공전 주기는 제곱 넘기니까 로트 들어가겠지. 그리고 4분의 5의 3제곱 한번 풀어 볼게요. 이 당시 뭐 9월 달 문제 이렇게 풀어야 풀 수 있었던 것들. 그럼 4분의 4의 3제곱이 얼마야? 4의 3제곱은 64. 분의 5의 3제곱은 158인데 125죠. 5의 세제곱이니까 125. 요게 공전주기 루트 2년보다 큰지 작은지는 물어봤어.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루트 64분의 125를 루트 2하고 비교하면 돼. 근데 루트 2를 똑같은 식으로 쓰면 루트 64분의 128이 나오겠지. 그럼 요 안에 값이 커요 작아요? 요 안에 값이 작단 말이야. 그러면 소행성 A의 공전주기는 루트 2년보다 긴 거야 짧은 거야? 짧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요거 하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구하고 소행성 B는 공전 주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구가 현재 여기 위치에서 아래쪽을 이렇게 반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항상 면적 가지고 따져야 돼. 전체 타운 면적이 딱 얼마 걸려? 절반이 걸리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딱 몇 개월 걸리겠어? 6개월 걸릴 거야. 그럼 6개월 동안 지구는 딱 공전기도상의 아래쪽 절반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근데 그동안에 B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반바퀴 돌아갔다고 하자. 근데 걸리는 시간은 항상 우리가 뭐 가지고 따져야 돼? 면적 가지고 따지는 거야. 반바퀴 돌았다고 해서 절반이 걸리는 게 아니고 전체 면적의 딱 반을 휩쓸고 가니까 얘도 공전주기 1년에 딱 절반 몇 개월 걸려? 6개월 걸리는 거야. 그럼 A, 지구는 우리 지금 봐봐. 지구는 6개월 동안에 아래쪽 반바퀴를 도는 동안에 B는 6개월 동안에 위쪽 반바퀴를 돌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들이 이거 예전에 수능에도 나왔던 건 평가원에 그대로 재활용한 건데 지구하고 소행성 B가 충돌하기 위해서는 지구하고 소행성 B의 공전기도 교차점을 두 개가 동시에 지나야 되는데 지구가 아래쪽을 돌 때 얘는 위쪽을 돌고 지구가 위쪽을 돌 때 소행성 B는 아래쪽을 돌아버리니까 이 두 개 공전기도 교차점을 두 개가 동시에 절대 지날 수 있어 없어? 지날 수 없는 거야. 그럼 절대 충돌을 해야 해.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지구하고 소행성 B 혹은 소행성 A하고 충돌 가능성을 물어보는 소행성 A가 좀 더 충돌 가능성이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똑같은 식으로 현재 위치에서 6개월 동안의 회전한 각을 지구하고 B를 비교해봤어.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지구가 아래쪽 공전기도 면적의 절반 이걸 휩쓸고 가는데 딱 몇 개월 걸린다고? 6개월 걸려. 그럼 거기에 절반이 3개월이면은 또 공전기도 아래쪽 면적의 절반 휩쓸고 가야 돼. 그런데 지구는 원궤도를 돈다 그랬으니까 딱 3개월 동안 지구는 이만큼 휩쓸고 갑니다. 그럼 3개월 동안에 지구는 태양주를 딱 90도 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개월이야. 그러면 6개월 동안에 태양에 대해서 휩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또 위쪽 면적의 절반을 휩쓸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B가 태양하고 우리 지구가 도는 것처럼 똑같이 90도만 돌았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 면적이 위쪽 타운 면적의 절반이 절대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위쪽 면적의 절반은 3개월 동안 휩쓸고 가야 되니까 소행성 B는 여기까지는 가야 돼요. 그래야 이 정도가 위쪽 타운 면적의 딱 절반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똑같은 3개월 동안에 B가 휩쓸고 지나가는 면적을 각도로 바꿔버리니까 태양주를 회전한 각은 90도보다 커야 되겠지. 그럼 똑같은 3개월 동안에 지구하고 소행성 B가 태양주를 회전한 각도는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 원래는 정확하게 이렇게 풀어야 돼요. 물론 이제 지구가 공전속도 느리고 B가 빠르니까 B가 같은 시간 동안에 많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항상 시간이나 이런 걸 물어볼 때 케플러의 법칙은 면적 가지고 푸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료 볼 때요. 이런 자료는 이제 뭐 이거 하나만 보고 넘어가자. 소행성 A하고 B가 있어. 소행성 A하고 B는 둘 다 충해서 관측됐대. 그럼 충해서 관측됐다는 얘기는 소행성이긴 하지만 일단 지구보다 태양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일종의 외행성이 돼요. 근데 회합주기를 보니까 A의 회합주기가 B의 회합주기보다 더 길었대. 그럼 항상 우리 회합주기는 이거잖아. 내행성이든 외행성이든 지구하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회합주기는 긴 거지. 그러면 태양이 있고 우리 지구의 공전궤도가 있고 우리 지구가야 A하고 B의 공전궤도가 각각 외행성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우리 지구에서 둘 다 충해 위치에 있었어? 둘 다 충해 위치에 있었어? 근데 회합주기가 A가 좀 더 길어? 그러면 A가 좀 더 지구에 가깝고 B가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근데 A의 궤도 장방에 원궤 들어가면 이게 8AU야? 근데 우리 지구하고 태양 사이 거리, 이거 1AU지. 그럼 충해 있을 때 A하고 지구 사이 거리는 얼마? 7AU가 되겠지. 그럼 그럴 때 B하고 지구 사이 거리, 똑같은 충일 때 이건 7AU보다 무조건 커야 되겠어? 작아야 되겠어? 커야 되겠지. 이런 거 해석하는 거. 케플러 법칙에서. 아시겠죠? 자, 행성의 법칙은 이 정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외갱성의 탐사 문제가 자료가 있어요. 외갱성의 탐사. 외갱성의 탐사 자료에서는 이게 아마 외갱성 탐사에서 전형적으로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어. 어떤 이제 별과 외갱성을 관측을 하는데 이렇게 시선 속도의 변화도 나오고 식현상도 나온대요. 식현상도. 근데 이렇게 그 도플러 효과도 나타나고 식현상도 나타나려면은 대개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외갱성의 공전궤도 면이 나란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반드시 외갱성의 공전궤도를 하나 그려놓고 별의 공전궤도를 하나 그려놓고 공통 질량 중심 하나 잡고 우리 지구의 방향을 표시를 하되 별을 기준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별을 기준으로. 그리고 별의 위치를 표시를 할 때도 항상 네 군데를 표시하세요. 지구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게 있을 때 이렇게 수직하게 있을 때
그러고 나서 별의 회전 방향의 문제에서 딱히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시계든 반시계든 이렇게 돌려버리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방향 표시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가지.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여기나 여기는 시선 방향으로 접근하거나 후퇴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시선 속도는 0이야. 근데 여기는 시선 방향으로 접근하니까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로 최대, 여기는 멀어지니까 시선 속도가 플러스로 최대, 이렇게 일단 잡아놓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얘랑 연결시킬게. 그럼 T1부터 나왔네. T1이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로 최대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라지 T1이 돼. 그리고 T2가 시선 속도가 0이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T2. 그럼 돌리면 되지. 여기가 T3, 여기가 T4가 될 거고, 그리고 T5로 돌아오면은, 아, 별이 한 바퀴 공전을 했네. 공동질량중심을. 이동하는 그럼 행성도 똑같았대. 한 바퀴를 돌겠지. 이때 이제 별하고 행성은 항상 이런 게 있다 그랬어. 자, 별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행성은 공동질량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반대쪽에 행성이 있어야 돼. 행성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별이 공동질량중심을 반시계로 돌면 행성도 반시계로 돌아야 되는데, 다만 차이점이 별이 접근할 때에는 행성은 지구에서 어때? 멀어지는 이런 차이점만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식현상에 나올 때는 이제 소문자로 돼 있는데, 소문자로 돼 있는 건 이렇게 하세요. T1일 때가 별의 밝기가 가장 어둡게 나타나잖아. 그러면은 별하고 지구 사이에 이렇게 행성이 있어야지만이 식현상이 일어나서 별의 밝기가 가장 어두운 거야. 그럼 여기를 소문자로 써볼까? 그럼 여기가 T1이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T3일 때가 반바퀴 돌았을 때니까 T3가 여기고, 그럼 여기가 T2, 그 다음에 여기가 T4가 되겠지. 그리고 T5가 되면은 다시 식현상이 나타나니까 T1하고 T5가 또 뭐가 돼? 행성의 공전주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도플러과에서도 봐보세요. 도플러과에서도 이렇게 T1하고 T5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시선속도가 한번 반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행성의 공전주기가 되는 거야. 별을 관측한 거긴 하지만. 그 다음에 식현상에서도 이렇게 식현상이 반복되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또 뭐가 돼? 공전주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자료를 항상 이렇게 바꿔놓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지문에 맞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요. 아시겠죠? 자, 뇌경성의 탐사까지 정리했고요. 마지막에 간단한 자료 두 개 정리하고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별의 질량과 생명 가능질에서 시작을 했는데 뇌경성의 탐사까지 갔다는 얘기는 거의 끝난 얘기잖아. 그죠? 자, 다음 이제 우리 태양경성 탐사, 그러니까 태양경성의 분류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항상 이제 지구형하고 목성형을 구분하는 건데, 이게 질량이고 이게 평균 밀도라고 나왔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지구형과 목성형을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지구형이냐 목성형이냐 구분할 때 가장 좋은 자료 읽는 순서는요, 밀도를 보시고 그 다음에 자전 주기를 보세요. 밀도를 보고 자전 주기. 요 두 개만 보면은 거의 지구형인지 목성형인지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은 일단 목성형이라고 하면은 목성형은 전부 다 기체형 행성이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밀도가 커, 작어. 밀도가 좀 작거든. 근데 밀도가 작은 게 숫자로 나왔잖아. 그러면 그냥 거의 목성형은 그냥 물 정도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물의 밀도면은 전부 다 밀도가 뭐 1점대 정도밖에 안 돼요. 1점 얼마 얼마 나오면 무조건 목성형이고, 그리고 유일하게 0점대 물보다 밀도 작은 거 하나 나오는 게 누구냐? 토성이지. 그러니까 쌤이 거기 교환에다가는 밀도가 전부 다 2보다 작은 거라고 썼는데 그냥 1점대 물 정도 나오는 건 다 목성형. 그게 아니면 다 지구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구형은 자전주기가 긴 편이고 목성형은 자전주기가 짧은 편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 지구의 자전주기는 정확하게 따지면 23시간 56분이지. 하루가 24시간이고. 근데 우리 지구형 중에서 그나마 자전주기가 지구형이 길다 그랬잖아. 근데 그 중에 자전주기가 제일 짧은 게 우리 지구야. 다행히도. 그럼 지구의 자전주기 23시간 56분? 아이 귀찮다. 24시간으로 해버리자. 그럼 24시간보다 짧게 나오면 무조건 목성형이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숫자가 나올 때도 지구형 목성이 무조건 판단이 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A, B, C가 평균 밀도 크고 질량이 작으니까 얘네들이 지구형이겠지. 얘네들이 전부 다 목성형이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밀도 보니까 2를 기준으로 쭉 가봐. 거의 1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만 밀도가 1보다 작지. 그럼 이게 토성이 될 거야. 알겠어요? 자료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자, 아이고, 떨어졌네. 자, 다음. 마지막 자료가 이제 우주망원경 자료가 한번 나왔었어요. 우주망원경에서 이제 파장 관련된 거 한번 정리 좀 해보시라고 넣어놨는데, 일단 우주망원경 자체의 장점은 지상에서 관측한 것하고 다르게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관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훨씬 더 밝게 그리고 선명하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한 상황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혹시나 내가 지상에서까지 관측을 하려고 하면은 관측할 수 있는 건 적외선, 가시광선, 엑선 중에 가시광선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기에서 거의 흡수되지 않고 지상까지 도달하는 전자기파의 종류는 딱 두 가지 있지. 뭐하고 뭐? 전파하고 가시광선. 이건 좀 기억을 하세요.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파장 비교해보면은 파장은 적외선, 가시광선, 엑선이 있으니까 적외선이 가장 길고 가시광선, 엑선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점점 짧아지는 거야. 그럼 파장이 짧아질수록 두 가지 기억을 하세요. 만약에 얘네들의 망원경이 동일한 구경이라면은 지금 뭐 구경이 다르긴 하지만 동일한 구경이라고 하면은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은 점점 작아져서 분해능은 작아지는 게 분해능이 우수해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일수록 온도가 높은 천체를 관측하는 거야. 온도가 높은 천체를 관측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적외선이 가장 온도가 낮은 이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엑선을 찍었을 때가 비교적 그래도 여기 온도가 높은 것들만 관측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건 좀 기억을 하시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구경하고 그 다음에 파장 숫자까지는 안 나왔지만은 예를 들어서 A하고 C의 분해능을 비교한다고 해봅시다. A하고 C. 그러면은 분해능이라고 하는 게 D분의 람다에 비례하는 거잖아. 근데 구경은 보니까 A하고 C의 구경 비교해봐. A가 C보다 구경은 작아. 파장은 안 나왔더라도 적외선이 X선보다 파장은 길어야 되거든. 그러면은 요 적외선을 관측하는 A 같은 경우에는 분모는 작고 분자는 길어. 커. 그러니까 분해능이 만약에 숫자로 나온다 하더라도 A하고 C 중에 누가 더 분해능이 클 수밖에 없어. A가 C보다 분해능이 클 수밖에 없어. 그럼 분해능은 A가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고 C가 분해능이 더 좋은 거. 구경이 났을 때는 반드시 구경하고도 같이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 정도가 선생님이 이제 6, 9월 평가원에 나왔을 때 자료들. 보세요. 여러분도 우리 6, 9월에 봤던 그 자료들 쫙 기억이 나세요? 요 자료들이 기억이 나야 돼요. 기억이 날 정도로 6월에 나왔던 개념과 자료들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선생님 여기 정리해놓은 거 보면 알겠지만은 자료들을 정리해드렸지만 지구학 원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추석 때도 선생님 얼굴 보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제 앞으로 50일만 좀 힘들게 합시다. 지금 학생들이 많이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힘든 시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시기. 마지막에 스퍼트 올리는 시기니까. 마라톤을 따지면은 이제 4점이라고 하죠. 데드 포인트라고 하는 걸 거의 지나가지고 이제 결승선이 바라보는 42.19 중에서 한 37, 8km 정도 뛴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쯤이 가장 힘든 시점이에요. 근데 힘들어야 되는 시기에는 힘들게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11월 15일 저녁에 활짝 웃는 여러분들 기대해보면서 추석 릴레이트 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을 폭발시키는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대표 강사 노바지구학의 엄영대 선생님이었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